네, 안녕하십니까. 김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천인문학 시험 421번부터 425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죠. Being a strain on the liver and kidneys, taking in too much protein can be dangerous to the body. 422번입니다. Chess is like other sports. Wanting to be good, you have to practice and be in good mental and physical shape. 423번입니다. Travel while you can, sacrificing other things if necessary to do so. Looking back on their travel adventures as highlights of their lives, most people regret not having traveled more. 424번입니다. It's difficult not to be confident when you realize your loved ones stand behind you, cheering you on. 425번입니다. Opening the envelope, I found an invitation to the concert which I had been wanting to go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421번입니다. Being a strain on the liver and kidneys, Taking in too much protein can be dangerous to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ing나 pp나 혹은 형용사 단독이 나오고 콤마가 찍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죠. 얘를 수식해주자. 그다음에 이제 ing나 pp나 형용사가 뒤에 나올 경우에는 아하, 얘는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선 strain 하면 부담 혹은 긴장이란 뜻이고요. liver 하면은 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river는 강입니다, 강. 그다음에 이제 kidney 하면은 신장, 그다음에 protein 하면은 단백질입니다. So being a strain on the liver and kidneys. 어떤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can be dangerous to the body. 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422번 볼게요. Chess is like other sports. Wanting to be good, you have to practice and be in good mental and physical shape. 이렇게 되는데요. So, be in good shape 하면은 좋은 컨디션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양에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이제 mental이랑 physical 하면은 mental은 정신적인, 그다음에 physical은 신체적인입니다. So, chess is like other sports. 체스는 다른 스포츠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wanting to be good 잘하고 싶어하는 당신은 뭐 해야 되냐면 have to practice 연습해야 되고 and be in mental and physical shape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되게 좋은 컨디션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423번입니다. Travel while you can, sacrificing other things if necessary to do so, looking back on their travel adventures as highlights of their lives, most people regret not having traveled more 이렇게 되는데요. Sacrifice 하면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ook back on A 하면은 A를 회상하다. 뒤를 돌아보는 게 회상하다고요. SB 하면은 B로 회상하다라고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그리고 얘랑 좀 다른데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So travel while you can.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동안에 여행을 하세요. 뭐 하면서요? Sacrificing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요. If necessary, 필요하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Looking back on their travel adventure as highlights of their lives. 자, 회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여행 경험들을, 여행 모험들을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회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뭘 후회하냐면, 더 많이 여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4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분사구문이 의미하는 때라는 건데, 우리 분사는 준동사예요. 우리 예전에 했던 준동사의 네 가지 성질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준동사에는 첫 번째, 의미상 주어를 쓸수 있어요. 동사가 쓰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의미상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제를 쓸수 있는데, 시제는 딱한 가지 있어요. 무슨 시제가 있었죠? 상대적 과거 시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 과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have be로 생겼습니다. 분사구문으로 쓰이면 having p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주절에 비해서 한 시제가 과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It's difficult not to be confident when you realize your loved ones stand behind you, cheering you on. 자, confident 하면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고, loved one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애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cheer 하면 응원하다라는 뜻입니다. So it's difficult,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할 때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뭐를 깨닫냐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뒤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감이 없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Cheering you on.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0번, 25번 볼게요. Opening the envelope, I found an invitation to the concert which I'd been wanting to go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nvelope 하면 봉투란 뜻이에요. 봉투. 그 다음에 invitation 하면은 얘는 초대란 뜻이고 얘는 어디서 왔냐? 동사인 invite, 초대하다에서 왔습니다. So opening the envelope, 그 봉투를 여는 나는 어떤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콘서트로의 초대장을요. 근데 그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냐면 which I'd been wanting to go. 내가 계속해서 과거부터 계속 원해왔던 거예요. 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여기 보시면 had PP 나왔죠. had PP 나왔는데 had PP는 아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이라고 했고 얘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대과거라는 애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초대장을 발견했는데 그 콘서트는 그것보다 더 먼 과거부터 내가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던 거다. 라는 그런 세부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거의 끝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다음 426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